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반응 영상을 다뤄볼 그룹은 이번에도 아이돌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베이비몬스터 올렸죠? 오늘은 일본으로 가봅니다. 제가 Just Like That부터 좀 눈여겨보고 있던 일본의 아이돌 그룹인데 힙합을 베이스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지켜보고 있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Psychic Fever가 새로운 앨범,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Psychic File 2라는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워낙 한 달 전부터 뭐 컨셉 영상, 티저 영상 이런 게 나왔다 보니까 아, 앨범이 곧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암시할 수 있었고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티저 영상에서 들었던 그 제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멜로디 룹을 듣고 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Just Like That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 마이애미 베이스 느낌의 곡이 또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뮤직비디오 Psychic Fever의 Love Fire, 이 Love Fire라는 이 뮤직비디오는 약간 Just Like That의 파트2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Just Like That과 Love Fir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BPM이나 비트의 전개 방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힙합의 한 장르고 빠른 BPM과 댄서블한 장르인 마이애미 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도 아주 시원시원한 곡이 나왔고 하필 또 이제 4월이 시작이 됐고 요즘 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4월 날씨가 좀 많이 뜨거워지려고 하잖아요. 곧 이제 여름이 임박했다고 보거든요. 2주 뒤면은 바로 여름 시작이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여름을 겨냥한 뜨겁고 시원한 음악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티저 영상부터 인트로 룹이 너무나 제 기억에 맴돌고 있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Just Like That 리액션 비디오도 사실 초반에는 반응이 없다가 꾸준히 사람들이 보셔가지고 어느샌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제 Love Fire 리액션 비디오 많이 또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청을 해볼게요. Psychic Fever의 Love Fire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 이 룹이 너무 좋았었어. 오. 그래, 맞아요. 티저 영상에서도 마이애미 베이스라고 느껴졌는데 이번에도 맞는 것 같네. 퍼렐의 프론틴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명곡인데 그러니까 이런 가사 한 줄 자체가 다른 아이돌 그룹들의 어떤 힙합을 베이스로 한 가사들과는 좀 차이점을 차별화를 두게 하는 거죠. 참 그때도 보면 여기 멤버들의 아웃핏이나 전반적인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 저는 이렇게 뭔가 자유분방하게 입고 스트릿 패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통일감 있는 것보다는 각자 자유롭게 코디하고 하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막 팀벌랜드 부츠 신고 이런 것도 멋있어요. 좋은데? 오, 여기서 부분적으로 약간 절지 클럽의 냄새가 근데 마이애미 베이스 기반의 어떤 그런 리듬을 해치지는 않는 것 같아. 아, 아웃핏 너무 좋아. 진짜 저는 힙합을 표방하는 아이돌들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옷을 코디를 되게 잘 써. 야,
이건 확실히 Just Like That 파트 2 같아요. 약간 연장선상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Just Like That 들은 다음에 Love Fire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때 Just Like That 안무 보고도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Love Fire 안무도 제가 잘 모르지만 멋있어 보여. 야, 그리고 뭐 한국이건 일본이건 다른 아이돌들이 하지 않았던 음악 있잖아요. 물론 힙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힙합 안에서 장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이애미 베이스 기반의 음악을 갖고 왔다는 거는 정말 이건 잘한 선택인 것 같아. 다른 아이돌들이 안 했잖아. 아, 이 멜로디로. 지난번 뮤직비디오도 그 흰 배경에 그 녹색 흰색으로 된 바시티 자켓 다 같이 맞춰 입고 안무하는 영상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잖아요. 이번에도 좀 뮤직비디오 컨셉이 비슷한 점들이 많네. 멜로디가 되게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좀 성숙함이 많이 느껴지는 아이돌 음악? 근데 랩벌스가 좀 Like That 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아쉽다. 아, 이 사운드가 너무 도시적이었어. 역시나 이번에도 디렉터가 스파이키 존이군요. 참 이분이 수많은 일본 힙합 뮤직비디오들을 디렉팅을 했잖아요. 영상 감각적으로 참 잘 찍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더 좋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Just Like That 먼저 듣고 Love Fire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Just Like That이 약간 마일 베이스 기반의 음악이지만 조금은 매콤한 버전이면 약간 Love Fire는 약간 마일드한 버전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워낙 제가 마일 베이스라는 장르를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곡이 전개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여기 아웃핏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Just Like That도 진짜 힙합의 감성을 좀 잘 이해하는 듯한 스타일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분방하게 입었죠. 그리고 뻔한 아이돌 음악이 아니라 좀 더 성숙도가 있는 음악인 것 같아서도 좋았어요. 이 곡도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Just Like That 뮤직비디오 보니까 이제 천만 뷰도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탄 것 같아요. 사실 Just Like That 뮤비 초반의 조회수 보면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사람들이 꾸준히 회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누적 돼가지고 천만 뷰가 넘었더라고. 저는 이 곡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일본에 어떤 아이돌 그룹이 있는지도 저는 한 1-2년 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었어요. 이제 구독자분들 통해서 알게 되고 그들 중에는 또 힙합을 기반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아이돌들도 알게 되고 한국에 있는 아이돌들과는 뭔가 사뭇 다른 음악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서 신선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마이애미 베이스 기반의 음악인 것 같아서 더더욱 좋습니다. 저는 이 곡 Just Like That 만큼 아니면 Just Like That 그 이상의 조이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여름을 겨냥한 썸머 앤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